울진군이 후원하고 울진군 로컬푸드 협동조합이 주최하는 로컬푸드 직거래 우리진 장터가 7일 오전 10시 울진 바지개 시장 내에서 개장식을 열고 관내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소비자와 직접 연결해 판매하는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에 첫걸음마를 띄웠습니다. 우리 울진군에 이제 우리진 장터라 해서 최초로 이제 로컬푸드라는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이제 장터를 열리게 했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연호정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장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매 장날마다 5일장이니까 5일마다 이제 한 번씩 열리는 그런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상품을 본인들이 생산을 해서 본인들이 판단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작되면서 이제 우리 군에도 로컬푸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공모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푸드플랜, 그 다음에 이제 로컬푸드, 이런 모든 것을 취합하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74억이라는 예산을 이제 확보했고,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한 400억 정도 사업으로 해서 우리 남쪽에는 남울진 농협, 우리 북쪽에는 이제 울진 영덕 축협에서 이제 로컬푸드 매장을 설립을 해서 지금 운영할 계획에 있고, 올 12월이면 이제 공사가 다 됩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이제 농민들이, 모든 농민들이 각자 분야별로 농산품을 생산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본인이 가격을 매겨서 판매하는 그런 시설로 이제 확대가 되고, 우리 군에 한 4,500명의 로컬푸드 회원을 할 목표로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진군 로컬푸드 직거래 우리진 장터는 지역에서 생산하는 안전하고 신선한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 중심의 유통체계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울진군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은 뭐 지역에서 생산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 농약 잔류 검사라든가 또는 뭐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중요한 것은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 식품, 그다음에 야채나 뭐 다른 뭐 물론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믿고 찾을 수 있는 우리 농산물이 앞으로는 각광을 받고 또 지역에서 소비를 해줌으로 해서 또 지역에 또 부가가치도 창출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울진군 두 군데라도 값싸고 또 품질 좋고 그렇다면은 저부터라도 그걸 먼저 우선적으로 구매해서 먹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진 장터는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 동안 매월 2일과 7일 울진 장날의 오전 8시에서 오후 3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소비자는 지역 농가에서 생산한 과일 및 나물, 채소류 등 신선 농산물과 김치 등 최고 품질의 농식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복자입니다. 네, 김복자가 만드는 복자빵입니다. 복자빵은요, 울진 콩을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빵이고, 그래서 콩가루, 쌀가루 발효하고, 그게 이제 기본 포인트예요. 요거 제가 가지고 다니는데, 보세요. 콩. 울진 콩이에요. 대원콩. 매주 만들 때 쓰는 거. 그리고 우리 쌀. 그쌀 소비 촉진에 기여도 한다. 그리고 우리 울진 농산물을 날린다.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탄생된 빵이고, 그래서 김복자가 만드는 복자빵이라고 이름합니다. 김복자가 만드는 복자빵. 그래서 제가 얘 빵에다가 복자라는 이름을 부여하면서 제 마음처럼 그리고 이 빵을 먹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빵을 만듭니다. 나물을 엄청 많이 사셨네요. 네. 어떤 거 구입하셨어요? 여기는 종류별로 거의 다 골랐어요. 평소에도 나물 이렇게 많이 드세요? 아니요, 최근에 봄나물이랑 이런 거 먹다 보니 너무 맛있어서 나물 음식에 많이 관심을 가지게 돼서, 네. 이번에 좀 많이 구매하게 됐어요. 그럼 오늘 여기 로컬푸드 직매장 한다는 거 알고 오신 거예요? 네.
럭칼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직매장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거래하는 거에 대해서. 아, 저는 너무 좋죠. 그 사람이 그 사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한 10km 이내에서 그 나는 재료를 먹으면 제일 건강하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로컬푸드 장터에서 장을 좀 자주 보는 편이에요, 원래. 울진군 로컬푸드 직매장은 현재 북부권은 울진읍 연지리에, 남부권은 후포면 후포리에 건립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 완공하게 되면 보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울진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판매,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진국 미래농정과장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거래 우리진 장터가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울진방송 강수정입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